요약하자면 야가 빠진 새 그만큼 악질인 게 없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영상 콘텐츠 침묵을 깬 용기, 그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씨를 통해서 학교폭력 당하셨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 용기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허약하고 조금만 뛰어도 헐떡대고 심장이 안 좋습니다. 이런 저를 친구들은 맨날 괴롭히더군요. 맨날 물건 뺏어가고 친구들도 없고 언제는 제 체육복을 변기에 넣기도 하고 의자에 껌 뱉거나 밥 먹을 때마다 맛없는 반찬은 다 저에게 주고 맛있는 건 다 뺏어가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점점 강도가 더 심해져 가더라고요. 저는 뼈도 약한데 저를 넘어뜨려 팔도 부러졌습니다. 부모님께 혼자 뒹굴었다 하고요.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네요. 제발 도움 좀 주세요. 홈스쿨링 하는 게 답일까요? 몸이 선천적으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는 그만큼 악질인 게 없죠. 전형적인 약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한 사람이죠. 요약하자면 야가 빠진 새끼.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죄송해서 혹여 부모님이 죄책감을 느끼실까봐 지금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피해자가 부모님께 죄송할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왜 죄송한가요?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생활 적응을 못해서? 괴롭힌 건 가해자고 사과해야 될 것도 가해자고 죄책감을 가져야 될 사람도 가해자예요. 괴롭힘을 받았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홈스쿨링을 하려면 어차피 털어놔야 될 문제인데 왜 감추려고 하시나요? 나중에 되면 다 밝혀질 문제인데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홈스쿨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허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려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홈스쿨링을 선택하세요.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에 적응하시면 안됩니다. 피해자분들, 가해자들은 점점 더 세게 괴롭히게 됩니다. 학교폭력 당하셨던 사연이 있으시면 모시 어플을 통해서 샵 오크령 해시태그를 걸으신 뒤 사연을 보내주시면 한 분의 사연을 뽑아 해결 방법과 조언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영상 컨텐츠 침묵을 깬 용기. 침묵을 깨주셔야만 학교폭력이 깨집니다. 침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그 용기 보여주세요.